외부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. 예. 주로 받는 라이노나 뭐 아니면 프로그램 툴, 뭐 디자인 뭐툴 이런 거 질문 어떤 거 많이 받으세요? 가장 많이 받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을 못 하니까 이걸 어떤 순서대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때가 많은 것 처음이 같아요. 막막하니까. 예.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스가 다 똑같아요. 먼저 선을 평면에서 선을 만들고 평면의 선을 3D로 변형을 하고 그걸 이제 3차원으로 만드는 순서인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해 하는 머릿속에 있는 혹은 스케치로 있는 거를 3D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. 8강의 동안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하시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